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아무데나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까탈스러워지고 또 청결해야 되고 뭐든지 편해야 되고 젊고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대우를 받아도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고 아무데나 자도 잠이 잘 오고 그렇지만 몸에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아무데나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정말 이 몸이 아픈 분들은 아기를 키우듯이 잘 보살펴야 되는데 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서럽고 소외감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시력을 열어서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참 저는 답답할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 하루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뻐하지요. 잔치 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과정 또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죠. 결국에 가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면 좀 오래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병들면 짧은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다는 이 생명과 부와 아름다움과 여러분이 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잠깐 누리는 것이고 결국은 출발에서부터 무덤에서 끝난다는 것, 무덤으로 가는 게 끝이라는 거라면 여러분 뭘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현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을 신이라 합니다. 참된 신이라 그러죠. 자,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 세계까지 그분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 태어나서 또 살아가는 그렇게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출생하게 하신 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내가 태어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연이 되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연은 자연이 생겨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또 거기서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육번성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살다가 끝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좀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가 부모 먼저 자식이 죽는 것 원치 않죠. 가장 부모에 대한 큰 불효는 부모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앞에 죽는 것, 그것만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살다가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자, 그걸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인을 다시 구원해내는 작업을 펼치고 계시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고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병이 들잖아요. 왜 병이 드는가도 성경에는 다 써놨고 어떻게 할 때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 다 책에 그 김여한 의사 얘기했잖아요. 예, 그분 바로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지금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20년 전에 죽을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할지라도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이 세포를 다루는 것밖에 못하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그거 얘기할 수 있지만 치료도 안 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지독한 병이 있는데 그게 죄병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이거든요. 자,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누구에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살고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의사가 치료 못해 주니까 이제 이곳까지 찾아오셨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제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하나씩 구입을 하면 참 좋다는 거죠. 반드시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성경을 하나 물려줄 수 있다면 그 가장 큰 재산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아는 똑똑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 성경에서 배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죠. 그게는 의사, 목사, 박사, 뭐 변호사 다 할 것 없이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아, 뭘 배우러 올까요? 뭘 배울까요? 그들이 저에게 뭘 배우기 위해서 올까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와 몸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누가 저 같은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박사하기도 없고 목사하기도 없는데 누가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처방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 들고 베델에도 30여 년간 바로 그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거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어제 제가 그 직장암 환자 얘기했듯이 오늘도 이런 성공한 사례담을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하다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 이런 사람 얘기만 하는데요. 베델에 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낫고 성공하는 건 절대로 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거 자꾸 되는 쪽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되는 쪽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 쪽은 놔놓고 여러분들은 되고 싶어서 왔으니까 되는 쪽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죠? 제가 되는 쪽의 얘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분은 심장협심증. 뭔지 아세요? 혈관성.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혈관,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입니다. 이걸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심장협심증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심장 혈관이 막히고 쭈그러들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결국은 다 막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시술을 해가지고 뚫어주든지 찌그러진 부분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연결을 해서 이 시술을 해주죠. 그래서 임시로 좀 더 수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도록 병원에 가면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랜 세월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 때문에 여러 차례 시술을 했어요. 시술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히고 또 막히면 또 가서 시술하고 또 막히면 또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막히지 않도록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혈전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냈지만 1년, 2년, 10년 가는 동안에 점점 더 막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 혈전이 생기는 음식을 일체 먹지 않고 이미 혈전이 생겨 있는 것도 풀어서 묽게 해서 순환을 시켜버리는 치료법을 여기는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데 일반 생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굵은 혈관 막히면 또 이게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작은 혈관까지 다 막히니까 더 이상 시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여기 오셨을 그 당시에 한 40년 동안 불교 신도 회장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불자입니다, 이분.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우리 재림 교인이었어요. 며느리도 재림 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늘 불화가 일어났어요.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 소금을 뿌려버려요. 문 열어보고 교인들이면 소금을 뿌려버리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있는 그런 자기가 믿는 그 부처님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신도였습니다. 불도 신도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며느리가 참 많이 예수님 때문에 구박을 받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조금 괜찮으면 또 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또 병원에 가고 오고 이걸 수년을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여기를 한번 왔다 가면서 어머니 베델에 가보세요. 베델에 가면 어머니 같은 병은 문제도 없어요. 그냥 피가 맑아지면 혈관이 열리면 그냥 순환이 되니까 어머니 병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베델에 좀 가보세요. 그러니 어머니가 많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하도 성화를 떼고 어머니 한 번만 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어머니 그러지 말고 병원 하동에 베델에 갑시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니처럼 예수쟁이 되라고 나를 자꾸 그리 끌고 갈라 하냐? 절대로 나는 안 간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이래서 그 엄마를 정말 여기 못 모시고 와서 늘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어머니가 3일 넘기기 어렵다. 오늘 저녁부터 와서 24시간 보호자가 대기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 소식을 받고 이 아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 옆에서 밤새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의사가 3일 넘기기 이제 어렵답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24시간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대기하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베델에 한번 가봅시다.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베델에 좀 가보시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진짜 3일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살고 싶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아들 따라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그 딸이 또 당뇨 합병증이 온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머니 보호자로 여기 같이 왔어요. 이제 와서 지금은 여러분 한 방에 두 명씩 저렇게 침대 놓고 지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방 하나에 보통 10명 이상도 잤습니다. 그냥 이불 갖다 깔고 몸만 누우면 누울 수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시설은 작은데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었으니까 한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할머니를 그때는 이런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어느 한쪽 방에다가 모셨어요. 그 방에 한 10명쯤 자는 방이에요. 근데 모셔놓고 일단 금식을 시키. 이 할머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몸이 막 뚱뚱해서 숨을 이렇게 잘 못 쉬는 사람. 그리고 여기 오실 때도 이 걸음을 걸으면 이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못 통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걸음을 빨리 못 걸어요. 조금만 이렇게 걸어도 저기서 차에서 내려서 여기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아프니까요. 평지도 그러면 가슴을 끌어안고 몇 발짝 뛰고 쉬고 몇 발짝 뛰고 쉬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뛰면서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은 금식을 할 때 제일 빨리 풀어집니다. 뇌경색이나 뭐 심장경색이나 상관없어요. 어디 마비가 왔다, 신경이 마비됐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병,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오는 그 합병증들은 대부분 모세 혈관들이 막혀서 생명이 통과 안 되니까 마비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문제로 병에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심장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뇌출혈도 그래서 오는 것이고 중풍도 그래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료되는 방법이 없어요. 막혀있는 혈관이 뚫어져야 된다고. 그럼 피가 맑아져야 되고 그 막혀있는 혈관벽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막혀있는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혈관 청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혈관벽에 이렇게 뚫려야 되는 혈관이 이런 기름기가 차서 계속 막혀들면 이게 나중에 쭈그러들고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런 병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막고 있는 이 기름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빼내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한방으로도 양약적으로도 방법이 없어요. 약간 피를 묽게 하는 약은 사용해 줄 수 있지만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것은 자연치료로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힌 거 뚫어주거나 잘라내고 연결해 주는 시술밖에 없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할머니고 몸이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도 너무 뚱뚱한 겁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살도 많고 이러니까 이분은 금식을 해서 태워낼 수 있는 체중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세는 있으시지만. 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절대로 아무나 금식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식시키는 이 할머니는 금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식을 시킬 수밖에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할머니의 병은 약으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걸러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금식할 때 우리 몸은 몸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조직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 밀어내는 생체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막혀있는 것을 몸에서 살아나는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부스럼이 있다면 안에서 나와서 새살이 차올라오면서 염증이 말라서 부스럼 딱지가 돼서 떨어가고 새살이 차는 것처럼 이런 생체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일어나서 자연치유가 되는 것인데 금식을 하면 이 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휴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강한 생체작용을 일으킬 때 재생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고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거기 있는 불필요한 불결한 조직, 염증이든지 뭐 기름기든지 암이든지 뭐든지
불필요한 조직을 몸에서 밀어내죠. 그 자리에 새살이 차면서 암이 줄어들고 염증이 말라들고 막 깃든 게 뚫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잘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자연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아무에게나 적용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체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식을 시키진 않고 밖에서 상담으로 금식을 잘 안 시킵니다. 제가 이런데 금식할까요 할 때 절대로 제가 환자를 보고 직접 관리를 하면서 금식을 시켜줘야지 무리하게 해버리면 안 되고 회복식을 잘못하면 문제가 오니까 제가 상담 전화를 받고는 금식하란 말 잘 안 하지요. 과일식도 어떻게 보면 시키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와서 배워서 집에 가서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항상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일단은 금식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지금 당장 이 청소가 안 되면 이 할머니는 며칠 내로 돌아가시는 분이고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이 할머니를 굶겨가지고 이 뚫려서 회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나눠도 돌아가실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시켰겠죠.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물만 잡수시라고. 그래야 이게 뚫립니다. 그래 놓고 그날 하루 금식을 시켜서 오전에 오셨는데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 뒷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때는 이제 방이 뺑 뚫려 있고 앞에 거실이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 거실에 와서 꽉 차서 앉고 자기 방에서도 문 열어놓고 거기서 앉아서 또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날 한밤 자고 나서 뒷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나갔는데 그 할머니 방에 계시던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원장님, 어제 오신 그 할머니가 집에 가시겠다고 가방 다 챙기고 있어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그 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할머니는 앉아 계시고 다른 가방을 다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챙겨놓고 아마 이제 예배 마치고 되면 빨리 집으로 도망을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집에 가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니까 뭐 약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 맨날 뭐 그거 뭐 하나님 믿으라고 너가 예수 믿으라고 그 뭐 노래 부르고 그 하는 거 그거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짓들 아니냐. 왜냐하면 그날 오시는 날 첫날 저녁에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오니까 다 예수 믿으라고 뭐 찬송 부르고 뭐 설교하고 뭐 다 예수 믿는 거 가르치네. 그러니 자기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여기 예수 믿으라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누가 할머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아 누가 지금 하는 거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닌데요. 할머니 여기는 전부 환자들이 와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병 낫는 방법이 전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병 낫는 방법 가르쳐드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병 낫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 거냐 저보고 그래요. 그죠? 그래 안 한다고. 그냥 와서 할머니 병 났는 거 어찌 났는지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와서 강의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나가서 들어보지 뭐. 그리고 나오셨는데 어디에 딱 앉으셨냐면요. 제가 이렇게 앞을 딱 보고 있다면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골마루 같은 게 있고 요 안에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골마루 나오면 이제 저쪽에도 방들이 있고 전부 밖으로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에서 딱 나오면 여기 이제 골마루 모퉁이 요래 커버에 이제 이 큰 마루가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여기 골마루까지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보면 될 텐데 이쪽으로 보지 않고 저쪽으로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커버 이 벽에 이 뒷꼭지만 절반만 보여요. 덩어리하고. 저쪽을 딱 보고 계시니까 몸 반만 이쪽에서 보이고 반은 벽에 걸려서 이제 안 보여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딱 앉아서 이제 던데 저는 그 할머니 뒷꼭지에 대고 그 할머니에게 필요한 강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금식을 할 때 혈관이 청소가 된다.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재생하고 회복하는 자연 생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식해줄 때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몸 스스로가 뚫어내는 생체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사야 58장의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치료되는 얘기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금식법이 육신의 금식을 할 때도 우리 몸에 병이 나가고 그 안에 새세포가 일어나서 자연 치료가 되는 원리가 똑같은 원리거든요. 마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마음의 죄가 치료되는 거하고 우리 몸을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병이 소멸되면서 몸이 재생해서 회복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게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식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음의 금식은 지금 하면 알아듣기 힘드니까 물만 먹고 밥을 안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쫙 하면서 심장 협심증 환자가 혈관이 뚫려서 치료되는 얘기, 중풍병 환자가 뇌혈관이 뚫리고 재생되면서 치료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식할 때 어찌 되는가 이제 설명을 쭉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금식에 대한 강의만 하라 해도 여러 시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혈관 뚫리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죠. 없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있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도 그렇게 할 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할머니가 딱 돌아앉아서 들으시다가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몸은 안 돌리고 고개만 마칠 때까지 이러고 계세요. 아이고 저 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럼 여기 돌아앉으시면 될 텐데. 그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그 예수 믿는 아들 며느리 핍박했던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아들 며느리가 믿는 그 신 앞에 마음을 이래 준비해서 앉을 수가 없는 자기 신앙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만 바로 앉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다음 날 강의할 때도 또 돌아앉았다가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렇게 고개만 돌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고개만 돌려 앉아 계셔. 그런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도 금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한 3일쯤 하고 이 앞에 운동을 하는데 가슴이 안 아프대요. 이 뚫립니다 이거. 뚫려서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여기가 상당히 가파롭잖아요.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운동을 하는데 숨만 좀 찰 뿐이지 가슴이 쪼이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진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되고 있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겠죠. 그런데 3일째 딱 되는 날에는요. 제가 강의하는 자리 앞에 딱 코앞에 앉았어요. 바로 앞에서 딱 앉으시더라고요. 이제 이 할머니가 막 이제 뭔가 뚫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요. 나 마음이 타불 해놓고는 또 어떤 때는 맞다. 고개 까딱까딱 하고
맞다 맞다 해놓고는 또 아, 나 마음이 타. 그러고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물만 먹고 지금 계속 지냅니다. 이제 산에 막 올라다녀요. 자기 딸하고 자기 딸도 당뇨 합병증으로 와서 이제 딸은 과일식을 하고 어머니는 금식을 하는데 딸도 지금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머니도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딸하고 어머니가 산을 돌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남아미 탑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니 맞다 맞다 뭐라고요? 맞다 맞다 맞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하나님 말씀들은 맞을까요? 맞지요. 예, 맞는 것만 말씀하셨으니까 맞다 맞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그때부터는 남아미 탑을 다 안 하고 신바람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밥을 잡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힘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저 밑에서 이제 자동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방에다가 이제 막 이불짐이랑 갖다가 풀면 제일 먼저 이 할머니가 그 방에 찾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은 어디서 왔어? 아, 나는 저 어디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 아 나는 이런 병이요. 할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소. 여기는 하느님이 병을 고치요. 진주에서 오신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 여기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니 걱정 마소. 그래 나도 이런 병이 지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온 환자가 어리둥절하다가 이 할머니가 전도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환자가 또 오고 또 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그 방에 쫓아가셔. 당신은 어디서 왔어? 예. 네. 어디가 아파봤어? 아, 그래요. 또 다른 병이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뭘 하시냐면. 여기는요 하나님이 고쳐서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오는 환자들한테마다 이 할머니가 방마다 들어가서 안내를 하는데 참 봉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지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때는요 저렇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안방이 사무실이에요. 그냥 제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찾아와서 상담하고 입소하고 퇴소하고 거기서 다 일을 봐요.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 아들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교회 같은 청년 시대 같은 나이니까요. 저를 보고 이제 딸 취급을 하지요. 자기 아들 친구라고 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이러셔요. 어이, 최 집사. 내가 여기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부처하고 너가 믿는 예수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예,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부처는 자꾸 뭔가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 자꾸 바쳐야 복을 준다고 한다. 근데 여기 와서 너 예수는 보니까 돈도 안 갖다 주는 사람도 병 고치네. 제가 이거 운영할 때 30여년을 저는 요양비 가져오라 말 안 했어요. 그럼 자기들 형편껏 주고 가는 거 가지고 경건히 양식 삼이고 기름 넣고 그 당시 연탄 피우고 그러고 일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봉사를 할 월급 줄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봉사를 했고 오는 환자들이 서로서로 봉사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 이 큰 집을 운영해야 되니까 경비가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러분에게 받고 있지만 그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도 도와주고 있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전혀 우리 선교사들이 하기 전까지는
요양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성의껏 형편껏. 자기들이 집에서도 먹고 살아야 된다면 그 정도를 여기 주고 여기서 먹고 회복하고 가시라고. 늘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만 보니까 병들은 나아가는데 별로 돈을 주고 가지도 않고 돈을 내라 소리도 안 하고 이 할머니가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예수는 돈도 내라 소리 안 하고 이래 병들어 오니까 그냥 병을 고쳐주네. 근데 내가 믿는 부처는 내가 한없이 갖다 바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공을 드리고 뭔가를 고사를 지내면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고사 지내야 되고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이 병이 왔을 때 내가 갖다 바친 그 신은 병을 고쳐주지 않던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한 예수는 여기 오니까 진짜 쫓아내고 벌을 줘야 될 사람이 왔는데 병을 고쳐준다. 나 여기 아무것도 갖다 바친 거 없다. 근데 병을 고쳐주네. 참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 할머니. 할머니가 갖다 바치고 믿던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신은,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할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칠 수도 없고요.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그 목상이 무슨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그 뒤에 신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도와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신이라고 역할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사탄입니다. 천사예요.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천사 중에 천사의 대장 루스벨이라고 하는 게 타락해서 자기도 신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우상들을 다 만들어서 나를 섬기라 하는 게 오늘날 많은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고 신이라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비는 그 대상은 피조물인 천사, 천사가 장이 타락해서 바로 사탄이 되어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도록 사단이 내게 와서 빌어라 그러면 복 준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닦고 닦고 선행을 해서 살아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다. 할머니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신이라는 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0계명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만들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늘에도 땅에도 물속에도 물밑에도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나만 믿어라 하면서 넷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안식일을 세우신 그 신이 창조주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진짜 신이다. 그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에게 배우고 창조주에게 예배하고 창조주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덤으로 가야 되고 우리 몸은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창조주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이 온 것인데 회복도 된다. 회복, 건강 회복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기 무신론자, 불교신자가 많이 오셨다 그랬죠?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종교에 편견 없이 지금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신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견 없이 마음을 여시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할머니에게 이제부터 복음을 전했죠. 왜? 이제는 이 할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쭉 하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는 복음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또 그게 필요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가실 무렵이 되었는데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가는 교회는 안 간다. 다른 교회 가겠다. 왜요? 그냥 그런 일이 좀 있다 그래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집에 방문 오면 부정탄다고 소금을 뿌렸으니까 맨날. 그리고 그 집에는 교인들이 방문을 못 오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어떻게 하겠어? 맨날 소금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는 안 못 간다.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갈게 그래. 예,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연락하고 아들한테 연락해서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안식일날 우리가 거기에 이제 건강 강의를 하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교회로 갔어요. 자, 갔는데 이제 그날 점심시간에 여기서 환자분들이 몇 분이 갔어요. 간증하고 저는 강의하고 그 안식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 집에 며느리가 아주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로 오시니까 그 집은 완전히 이제 경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우리 식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베델에서 온 손님들이 전부 이제 그 집으로 다 갔어요. 점심시간에.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던 그 진주에 있던 교회 목사님, 그 아들의 담임 교회 목사님이 이 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하고 그 어머니 전도하려고 애를 쓰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 충무에 가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교회로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식일날 자기 교회 나누고 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바로 그 목사님이 여기 처음에 베델 시작할 때 이 땅을 일부 1600평을 주셔갖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하고 그날 참석을 하시고 점심시간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 이제 식사 기도를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식사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할머니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가만 듣고 계시더니 그 전까지는 여기서 아멘 안 했거든요. 그냥 맞다 이거 했는데 그날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뜬금없이 나도 그만 아멘 하란다. 나도 이제 그만 아멘 하란다. 누가 못하게 해요. 그럼 하시면 되지. 그러시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멘을 하시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얼마나 웃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끝냈어요.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최 집사
채집사가 온 김에 내 방에 저 한방 모셔놨어요. 신주단지 모셔놓은 저거 그만 저거 저 마당에 꺼내서 오늘 다 삐라 그래요. 저거 아무나 꺼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채집사는 하나님을 세게 믿으니까 채집사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꺼내고 태우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 재직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화를 했잖아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더니 방문을 가려고 식사하고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이 다 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그걸 마당에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예배 이제 태웠어요. 태웠는데 다 꺼내는데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요. 책이 제일 많아요. 책이. 자기 외우고 있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다 꺼내고 뭐 색동 애들 색동 저고리도 나오고 뭐 고무신 코 고무신도 나오고 뭐 단지에 쌀도 넣어갖고 뭐 그런 단지도 나오고 뭐 별별 게 다는데 종이 또 이만한 종이인데 종이 참 좋아요. 할머니가 이거는 저기 넣어도 안 탈 건데 이 종이 참 쇠가 좋아서 소리가 좋은데 이거는 어떡할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아주 소리가 좋아요. 할머니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태우고 예배 드리고 그 종을 늘 저 식당 앞에다 달아놨었는데 전에 그 공사하면서 떼었는데 그거 아마 저 밑에 우리 김상 장로님 집에 갖다 놨는지 몰라. 지금은 제 손에 없어요. 조그마한 종이 있습니다. 요만한 종이. 그런데요. 그 이후로 그 할머니가 너무나 하나님을 충실히 믿는 겁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목욕하고 염불하던 그 할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다 씻고 앉아서 성경책을 읽는 거죠. 아들 며느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을 하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마 10년 이상 사셨어요. 제가 미국에 세미나하고 다니는 동안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장례식에는 못 가봤는데 오니까 그래요. 그 장례를 치르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한평생 장례식을 해도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장례식 해본 적은 처음이다. 왜 그랬냐면 이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 이 숨이 답답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하고는 잠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마지막 자기 생명을 맡기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걸 자기 며느리가 임종을 다 지켜봤어요. 그걸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머니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잔치 분위기로 장례를 마쳤어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런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복음의 길이 있다는 것 이번에 여러분이 꼭 아시고 붙들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